미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은 총 5권의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4권인데요. 조리법 레시피는 5개가 적혀 있는데요. 박해통고, 임원심육지 하나, 임원심육지 둘, 농정회요, 고사신서 해서 총 5개의 레시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박해통고 조선민상 18세기 이후 미술 만드는 법 작주부 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말 하나를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근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 맛은 약간 쉬면서 떫고 부드러운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고 맛에 대한 품평입니다. 조리법, 조리기기는 항아리입니다. 임원심육지 서유구 1835년경 술및 효모 만드는 방법 조부 본방이고요. 원문입니다.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번역문입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두고 여름에는 서늘한 곳에 두어 발효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심육지 서유구 1835년경 다른 레시피인데요. 원문입니다. 삼선방 이렇게 나와 있는 또 내용입니다. 번역문이고요. 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고요. 팁 설명은 매번 술을 빚을 때쌀 다섯 대, 술및 0.5대를 기준으로 섞어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항아리와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농정회요, 취한기, 1830년경, 작주부 본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맛이 약간 시큼하면서도 매끄러운 것이 좋은 미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 미술 빚기 작주 부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공통사항은 겨울엔 따뜻한 곳에 두고 여름에는 서늘한 곳에 두어 발효되어 술이 되면 꺼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가 되겠습니다.